GS건설 주차장 붕괴, 인천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 결정. 그럼 이런 기사를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리액션? 사고 회로 과정?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거에 반응하고 그 다음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이 부분이 부자가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거든요. 이런 기사를 딱 봤을 때 대부분의 그냥 평범한 보통의 사람은 그냥 뭐 순살 자의, 크크크크, 뭐 건설사를 욕하고, 뭐 토건 세력, 뭐 막 이런 워딩을 쓰거든요. 그거는 내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 돼요. 뭐 뉴스든 유튜브 방송이든 기사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는데 돈 되는 정보는 다 거기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딱 접했을 때 그냥 그렇게 리액션 하지 마시고, 아 GS건설 그러면서 GS건설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 기사 나온 당일에 GS건설이 이렇게 마이너스 16.53%가 빠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폭락이죠. 그러니까 비정상이잖아요,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펼쳐진 거거든요. 돈이라는 거는 돈 되는 기회는 항상 이렇게 뒤틀릴 때 생기는 건데, 그럼 이때부터 하나씩 더 파고 들어가는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중에는 그게 저절로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파고 들어가는데, 처음에 내가 아직 자본주의 마인드로 트레이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의도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럼 딱 GS건설을 쳐봐. 그럼 해보면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빠지는데, 물론 그게 지금 정확히 GS건설이라는 회사의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빠졌네 이런 거는 당장은 판단은 불가하지만 일단 이슈가 터진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거든요. 돈 버는 기회가 생기는 거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날이 됐을 때 또 마이너스 5% 정도가 빠집니다. 이틀 새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한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3개월 주가 추이를 보고 또 1년 주가 추이를 보고, 그럼 지금 거의 3만 원 넘게 가던 게 13,000까지 빠져서 거의 지금 3분의 1 토막 가까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GS건설이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어떤지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더 파고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하면서도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행동이 결국 나중에 부자가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를 만든다. 그래 놓고 나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붕괴가 된 거잖아요. 저거를 뭐 어설프게 지금 보강 공사가 안 될 것 같으니 그냥 다시 전면 재시공을 하겠다는 거고, 이제 엄청난 공사비가 추가 투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기업 가치는 훼손이 되는 거니까 주가가 저렇게 박살이 나는 건데, 그렇게 주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또 부동산적으로도, 지금 저기 어디예요? 인천 검단 아파트라고 합니다. 인천 검단, 이거를 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지역들이지만 일반 딱 대중 입장에서는 인천 검단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죠. 그럼 그거를 그냥 또 흘려보내지 마시고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검단이 어디지? 뭐 인천은 대략 우리가 아니까, 뭐 서울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가면 인천이니까, 그럼 검단이 어디지 하고 검단을 쳐봅니다. 그럼 지금 검단 신도시 위치가 저렇게 나와요. 요 경기도 김포 쪽과 맞닿아 있는, 그럼 검단, 뭐 김포, 위로 파주, 뭐 그 라인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쪽이 최근에 그 김포공항역부터 해서 출퇴근길 지하철 완전 헬이죠, 헬. 그런 기사도 한 번씩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뜨잖아요. 그러면서 인천을 또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카카오맵 들어가서 인천이 저렇게 지금 생겼다, 인천의 행정구역이 뭐가 있지? 또 한 번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서울과 인접해 있는 쪽부터 해서 계양구, 부평구, 서구, 그 다음 남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동구, 중구,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래 놓고 검단은 요 서구에서 요 위쪽과 오른쪽에 붙어 있는 우측 상단에 거기에 위치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입지를 한번 익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바쁘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를 하실 때 이게 전국을 다 하나하나 다 지역 분석을 그런 행위를 못 합니다. 불가능해요. 이렇게 딱 지금 이 짧은 영상 안에서도 아 검단, 인천, 인천 서구 그 위치 파악이 됐고, 그 검단은 나중에 3기 신도시 이런 것과도 엮여서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들어설 예정인 곳입니다. 근데 이제 뭐가 안 좋아요? 교통이 안 좋죠, 당연히. 허허벌판에 지금 짓고 있는 거니까. 그럼 나중에 당연히 이제 교통 관련된 또 이슈들이 생길 텐데, 그런 걸 계속 배경 지식을 하나씩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입지적인 기초를 대략 익혔어. 그럼 거기서 또 멈추지 마시고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인천 아파트 시세를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 어때요? 아시다시피 20년, 21년 폭등을 했고 22년에
바로 폭락을 해버리죠. 거의 1년 반 상승분을 다시 다 토해냈는데 바닥을 다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까 그냥 여기서 멈춰 있을까 지금 그런 눈치 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라부터 해서 송도 대표적인 건 인천의 핫한 지역들이 다 몇 개월 새 분위기 반전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렇게 시세도 한번 보고 서구 물량만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파트라는 건 착공하고 나서 3년 동안의 공사 기간이 있고 그 후에 입주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뭐 한 달 정도의 변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공급 물량이라는 건. 그럼 아 지금 23년인데 올해 엄청 많네. 작년에도 물량이 엄청 많았네. 지금 이 막대 그래프가 공급량이 그만큼 더 초과한다는 뜻이거든요. 저 빨간선 기준으로 해서. 근데 내년엔 좀 줄어드네. 그 다음 25년도에도 여전히 많네. 지금 인천 서구만 딱 볼게요. 그러면 공급적으로 어쨌거나 최악은 지나갔는데 그렇다고 앞으로 엄청 좋은 시기만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 느낌을 또 보는 그래놓고 나서 근처에 지금 청약하는 게 어떻지? 경쟁률이 어떻지? 완판이 되고 있나? 미달이 나고 있나? 아니면 경매를 검색을 또 한번 해보는 거죠. 경매 물건으로 넘어가서. 그럼 지금 그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사람들 뇌리에 검단, 붕괴, GS건설 뭐 순살자이 그런 게 또 사람들 대중의 머릿속에 지금 강인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또 사람들이 안 몰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중이란 되게 단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돈이라는 건 대중이 항상 반대편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때 물건 검색을 해 때마침 괜찮은 물건이 딱 있네? 그럼 뭐 연차를 내서 한번 입찰을 해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또 뭐 낙찰을 받으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투자자로서의 삶이 그럼 이게 나중에는 엄청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둘의 차이가. 시작은 되게 그 단순한 하나. 지금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했나요? 이 기사가 딱 떴을 때 그거에 대한 내 리액션이 어떻게 나오느냐. 누구는 그냥 댓글 보고 순살자하고 크크크 뭐 거기 공감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그냥 넘기는 거고 아예 그냥 이걸 자체를 그냥 근데 누구는 지금 이 행위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의식적으로 파고들어서 거기서 기회를 보는 그럼 이 차이가 결국 부자가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를 만든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이죠, 생각.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인 사람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올라온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과 어울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다 기본적인 어떤 마음 자체가. 근데 꼭 그렇다고 부자가 부자끼리만 어울리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이 다르면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는 절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계발서적, 부자학서적 중에 오래된 그 고전 중에 하나가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 밑바탕에 그보다 먼저 이게 있다 이게. 처음에는 이걸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부자 관련 책, 자기계발 서적, 재테크 서적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 뻔한 소리죠. 맨날 똑같은 소리고. 근데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맨날 책마다 같은 얘기를 하지? 이건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이야. 그게 아니라 그걸 읽으면서 계속해서 내 이 사고방식, 생각회로 마인드를 바꾸셔야 되거든요. 분명히 아까 GS건설 주식으로도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거기서 기회를 만든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데 결코 사소하지 않은 생각회로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파이팅!